안녕하십니까? 유니크 TV의 부스러기 이야기의 이승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0년째 최고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1만 3,670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한 셈입니다. 한국의 자살 원인은 개인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주로 꼽히지만 소득의 불평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자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발달로 연예인의 경우 댓글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층에 있는 정치인들의 자살입니다. 자살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특히 범법 행위의 의혹과 관련된 공인들의 자살, 그것으로 그 의혹들이 덮여져 버리는 경우,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것은 법 정의 또는 사회 정의에 배치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 회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자살은 생명에 대한 또 다른 범죄입니다.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자살은 그래서 더욱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교육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그러한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제는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긴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이웃이라는 단서를 달지 않으므로 타인은 물론이고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살이 혐오스러운 죄악임을 분명히 하며 구원을 얻는 회개의 여지가 전혀 없을 자살죄를 짓느니 차라리 회개해 용서받을 수 있는 파렴치를 범하는 게 더 낫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 삼손, 사울, 아이도벨, 시므리, 가룟, 유다 등이 자살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었든 자살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쥐고 계신 생명 주권을 침탈하는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겨놓으신 사망 권세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헛되게 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 재산을 다 잃고도
그리고 10남매가 비명행사했고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웠지만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감당 못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살 충동을 느꼈던 엘리야도 이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스스로 온갖 모진 치욕과 시련을 다 견뎌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자살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살은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결단코 아닙니다.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입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